현재 후 10-30일 단어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Practice. Practice 어떻게 쓰죠? practice. C 그 다음에 I cti. C 아 C 다음에 T I ce. K 잘했네요. practice. face. 뭐야? 잠깐만. 이게 좀 바뀌었는데 선생님이 적응이 안 되네. practice. practice. 이게 연습하다라는 뜻으로 쓰이면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 연습이란 뜻으로 쓰이면 어떤 시? 아, 이름. 자, 이름 시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을 하니 연습을 한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face. face죠. face. c가 쓰 소리 내는 거 주의하시고요.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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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ry의 뜻이 뭐니까? 이야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 이름 시죠. 무엇?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스토리는 셀 수? 이야기 하나, 이야기 둘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 하나는 문장 속에 사용될 때 뭐라 그러겠어요? 스토리. 헤이, 둘 이상이면 스토리즈. 헤이, 스토리즈가 되고 스토리즈의 뜻은 이야기. 이야기 드리겠죠. 네. Y를 I로 바꾼 다음에 ES 하는 거 조심하세요. 오케이, 잘 기억이 안 나는 모양이네요. 뭐라고요? 어커. 아닌데요? 다음. When. wasn't라고 읽으면 됩니다. Wasn't. 여기 이상하게 있는데 wasn't. 자, 그러면 was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was. am, is의 과거. am이나 is의 얘들이 현재형이라면 얘는 과거. 이게 was가 들어있거나 wasn't가 들어있는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뭐, I wasn't tired. I wasn't tired.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타이어드 무슨 뜻인지 몰라요? 피곤해요. 안녕하세요. I wasn't tired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나는 피곤하지 않는데. I am not tired는 무슨 뜻일까요? I'm not tired는 무슨 뜻일까요? 그럼 I am tired는 무슨 뜻일까요? 나는 피곤하다. I'm not tired. 네. I am tired의 뜻을 알면서 I am not tired의 뜻은 잘 모르겠어요? 나는 피곤하지 않다. 피곤하지 않다. 난 피곤하다. I am tired. I'm tired. 난 피곤하지 않다. I'm not tired. I'm not tired. 그럼 I was tired는? 워즈가 뭐라고요? am이나 is의 과거형이라며 과거 형태. 그럼 I am tired. I am tired는 내가 언제 피곤하단 말이야? 지금 현재 피곤하단 말이고 I am not tired는 내가 언제 피곤하지 않단 말이야? 지금 현재 피곤하지 않대. 그럼 I was tired는 무슨 뜻이겠어? was가 am 또는 is의 과거 형태래. I was tired는
난 피곤했었다란 뜻이겠지. 나는 어제 피곤했었어. 어제는 어제 있었던 일은 과거야, 현재야, 미래야? I wasn't tired.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인지 뭘 말 안 할 거예요. 말 안 하면 I wasn't tired 열 번 쓰기 하면 되겠죠? 그렇죠? 열 번 쓰기 할 거예요. I wasn't tired가 무슨 뜻일 것 같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든 틀리든 I wasn't tired가 무슨 뜻인지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이거 열 번 쓰기 할까요? 얘기할 거예요. 어?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시간 끌지 마시고요. 어? 나는 피곤하지 않았어. 난 피곤하지 않았었다란 뜻이겠죠.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이거? I wasn't tired. 난 피곤하지 않았었다인데 모든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나중에 하나 더 배워서 네 가지 방법 안에 들어갈 건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I wasn't tired는 나는 피곤하지 않았었다. 피곤하지 낫 들어갔으니까 알았었다 하니까 이거 문장 맞고요. 그러면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이 뭐가 있는지 말해주세요. 하다시, 양념시, 비동사. 그 중에서 뭐예요? I wasn't tired는? 자, was에 대한 얘기 해보세요. was는 뭐라고요? am is의 과거요. 그럼 I wasn't tired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뭘 것 같아요? 대답할 거예요? 20번 쓰게 할 거예요? 내가 답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재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재우 생각에는 I wasn't tired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비동사죠. 이렇게 말을 하세요. 잠시만요. 그 다음에는 fa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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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어떤 시? 어떤 사람? 유명한 사람. 오케이. But. But. 그리고 a few. 뭐라고? a few. a few라고? 아닌데. 너 이거 언제 공부했어? 오늘 공부했지, 그치? 너 전번에 마지막 수업한 게 언제였어? 오늘 전에 마지막 수업이 언제였어? 12일. 응? 12일. 그럼 오늘 며칠이야? 16. 며칠 시간이 있었어? 4일. 근데 오늘밖에 할 시간이 없었어? 오늘 왜 그렇게 했어? 자신이 있어서? 오늘 하면 오늘만에 다 할 자신이 있었어? 어? 아니면 시간이 없었어 그동안? 어? 하기 싫었어? 귀찮았어? 요새 잘하고 있어? 시험 한 번만에 통과한 적 있어? 네. 쓰기 연습했어? 네. 오늘 연습했잖아. 네. 100점 맞을 자신 있어? 그 다음에는 뭐, 아 모르겠고 그 다음에는 A few. 얘가 A few고요. A few. A few.
practiced. Practice room. Was가 들어있으면 그러면 was가 들어있는 문장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규칙 중에서 뭐를 따르면 돼? 비동사 규칙대로 하면 되겠지. Because 이제 쓸 수 있나요? 전에 계속 틀렸는데. 네. Okay. Because. A lot of. A lot of. Ear. Year. Okay.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게 몇 개죠? 세 개. 세 개죠. 다시 답할 수 있게끔 좀 해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쓰기 시험 칩니다.